라이프치히도 굉장히 좋은 팀이었고, 분데스리가도 되게 큰 리그고, 하지만 어쨌든 어려서부터는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봐왔고,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서 커왔던 제가 그런 꿈꾸던 무대였었는데, 그런 무대에서 이렇게 뛸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정말 훈련장부터 스태프분들 뭐 이렇게 챙겨주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최고의 수준이었고, 제가 정말 축구만 집중을 하면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할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재밌고, 하루하루 정말 훈련도 즐기면서 할수 있었고요. 일단 무엇보다 더 좋은 그런 경기력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연속적으로 선발로 이렇게 경기를 많이 나가고, 좀더 경기 시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력도 조금씩 더 올라오면서 스스로한테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또 감독님하고 이제 선수 이제 팀 안에서 되게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술적이나 생활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더 빠르게 적응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경기했을 때 히메네스 선수가 엄청 좋은 모습을 저희를 상대로 보여줬었는데, 일단 같이 뛰어 보니까 훈련에서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고, 저희가 엄청나게 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훈련장에서 계속 굳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도 조금 더 추구하는 그런 축구나 감독님이 원하시는 전술을 잘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 전술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장에서 잘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장에서 또 좋은 결과까지 나와서 서로한테 더 좋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기술적으로 성장을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훈련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고, 독일에 있을 때부터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고, 또 비시즌에 한국 들어와서도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경기를 계속 뛰다 보니까 경기력적으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런 훈련했던 부분들이 더잘 나오고, 아무래도 경기를 많이 뛰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좀더 경기력적인 부분이 더 올라왔던 부분이 좀더 컸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장시간 비행을 하고 경기를 뛰는 것이 쉬운 일은 정말 아니지만, 저희는 항상 대표팀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고, 너무 항상 이렇게 소집돼서 같이 최고의 선수들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재밌게 생각하고, 저희도 항상 즐기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저희들의 일이고, 정말 뭐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딱히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계속 그런 긍정적으로 좀더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그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서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힘들다기보다는 그래도 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려고 더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울버햄튼에서도 그렇고, 포지션을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좀 가운데도 생각하시고 사이드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에 선수가 들어가면은 뭐 다른 어디 포지션에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저희 제가 뛰고 있는 팀을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저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어디 포지션에서 뛰더라도 제가 가진 능력을 좀 최대한 많이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좀더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프리미어리그라는 큰 무대에서 또 베스트 11이라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또 뽑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까지 또 제가 갈수 있도록 진짜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되게 크고요. 앞으로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도 더 많이 노력을 할 거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더 크고, 또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흥민이 형하고 경기장에서 그렇게 또 만났을 때는, 또 대표팀에서 같이 뛰던 거와 다르게 이제 상대팀으로 이제 처음 만났었는데, 되게 묘하면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선수와 그렇게 또 최고의 무대에서 다시 볼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되게 좋았고, 일단은 아직 대표팀에서는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또 다시 보는 것도 이번엔 또 특별하고 또 새로운 느낌일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어떤 얘기를 좀 나눴어요? 경기장 안에서도 얘기를 하고, 뭐 끝나고도 다시 또 따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리그에 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팀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 셋이 같이 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끼리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누가 저희 셋뿐만 아니라 누가 나가더라도 항상 최대한 좋은 네,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꼭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끼리 팀적으로 굉장히 또 좋은 네, 모습 팬분들께 재밌는 축구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경기에 나갈 때는 항상 공격수로서 당연히 골에 대한 네,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제가 뭐 골을 넣어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고 좋겠지만 꼭 뭐 골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결과를 가져오고 저희가 승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네,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엉덩이를 보여준 게 아니라 여기 허리 이쪽에 좀 그때 첫 경기 와포드전 때 여기 또 부딪히고 그 다음 경기 때 또 부딪히고 근데 토트넘전에 똑같은 데를 세 번 연속으로 또 부딪혀가지고 정말 아직도 이렇게 많이 부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되게 많이 부어 있었어가지고 그냥 형민이한테 아 여기 좀 많이 아프나 한번 봐달라 어떤지 한번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제 네.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네. 일단은 몸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제가 프로 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뭐 먹는 거, 자는 거부터 해서 운동하는 것까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의 최대한의 노력을 항상 해오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최선의 노력을 항상 해왔었는데 이번에 울버햄튼에 가면서 정말 팀에서 또 챙겨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독일하고 분데스리가에서 챙겨주는 그런 것들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었고 일단은 울버햄튼에서는 먹는 거부터 자는 거 이렇게 뭐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제가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되게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쉬고 운동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더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이 되게 좋을 수 있도록 팀에서 많이 관리를 해줘가지고 몸이 더 되게 더 잘 관리하고 더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고기송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경기를 뛰고 있어서 제가 직접 들은 거는 들리지는 않았었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 박지성 선배님께서 이렇게 인터뷰 해주신 거 보고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선배님 생각에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더 이상은 어쨌든 한국 분들에 대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네,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이 답답한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 2차 예선에서도 그러고 정말 뭐 전반 4분부터 이제 막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선수로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게 사실이긴 한데 그럴 때일수록 선수들이 심판한테 더 항의하고 그러지 않고 좀 더 냉정하게 경기를 더 잘 유지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미 다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기 중에 더들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더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좀 조급함이 없기 위해서는 그 전에 더 경기를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준비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네, 없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중동 팀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저희 가장 먼저 있는 시리아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번 최종 예선에서도 경험을 해봤지만 시리아 선수들이 굉장히 좀 신체 조건이 엄청 큰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고 기술도 굉장히 좋았던 팀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더 잘 준비하고 또 다른 중동 팀들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시리아가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축구적으로 막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빠르고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다른 거보다는 저희가 뭐 상대 팀보다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네,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먼저 시리아전에서 저희가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리아전에 일단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시리아전에서도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할 거고 일단은 네, 굳이 이란전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또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아뭐 아, 뭐 비기자 뭐 지자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란한테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잘 준비해서 먼저 시리아전에서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 가져오고 그런 분위기 잘 이어가서 이란전에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